자, 오늘도 미주알고주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Q&A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눈이 오후부터 내려서 눈길에 피해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특히 뭐이 교수님은 일찍 귀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장 본부장님은 늦게 또 나오시잖아요. 괜찮으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쉽지 않았는데요. 방송을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길을 뚫고 방송을 무사히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지난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까 봐 많이들 두려워하셨을 텐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또 지난주에 많이 추웠는데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서 눈길에 대한 피해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길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보면은 러셀 2000은 좀 혼조 가운데 강세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시 혼조 그때 결국은 플러스가 났고요. 러셀 2000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유가가도 계속해서 오히려 모처럼 마이너스였다가 유가도 플러스로 들어섰고요. 금도 1850달러 선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아주 활발한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시장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섹터를 보면 그 다음 화면에 이제 금리 얘기가 요즘 많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가 지금 작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도 30년물도 같은 그림인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금 돈을 갖고 이자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하면 우리나라 보면 은행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이런 것들 다음 그림인데요.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1.5%에서 2% 가까이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먼저 좀 최고가 랠리를 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거를 상관없이 금융주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최고가 가는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검은 돈, 블랙락은 오늘 새벽에도 또 사상 최고가로 끝난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현재 금리의 흐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금리가 실제로 계속해서 반등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에 금융주의 상승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에 앞서 있는 블랙락의 최고층 위에 그런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의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보자면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제너럴모터스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 보니까 사진만 봐도 굉장히 미래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전기차, 비행 자동차를 공개했네요. 네, 이제 이런 거죠. EV600이라는 건 이제 순수 전기차 밴이 되겠는데, 그건 이제 이 그림이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좀 차세대 모델 같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밴을 나오면서 이제 각종 페덱스나 이런 쪽에 배달하는 사람들, 운송하는 것들, 그런 쪽에서 이제 납품을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과거의 GM이 아니라 과거의 내연기관의 자동차 판매하는 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소위 이제 딜리버리 사업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면서 GM도 소위 혁신적인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론 리만 사태 이후에 재상장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GM이요. 그전에 이제 부도 났었고 정부 지분에 들어갔다가 이제 재상장된 건데 결국 그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여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가는 드론 택시를 한번 저희도 뉴스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거죠. 도심의 항공 택시 시장에 2040년이 되면 1조 5천 달러 시장으로 커진다는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물론 20년 후에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GM도 변모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디자인의 비행 자동차가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CES에서 이제 현대차가 우버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차세대 신형
그러니까 언제 사실 상용화될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행 택시를 만들 것이다라고 공표하고 나서도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했는데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M 어제 6% 넘게 오른 가운데 과연 앞으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널K 플레이어 창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모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얼 고주얼 Q&A 어떻게 두 분 준비되셨어요? 네. 네 오늘도 됐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아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애플이 요즘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이거 애플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때마다 약간 또 의아해요. 테슬라와 애플 중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시면서 그 바로 밑에 애플의 전망을 알려주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은 이미 애플 쪽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워낙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어느 것이 좋으냐는 것은요. 애들 있죠. 애기들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냐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답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개 다 좋은 회사다라는 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오 기술력이 대단하다. 테슬라 팔고 니오로 투자해도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은 매매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주식을 꾸준히 갖고 하시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의 주가 전망, 이거는 주가 전망을 하는 거는 저는 뭐 능력 밖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라는 정도로 답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니까 테슬라도 좋고 애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이것저것 같이 담을 수도 있고 또 ETF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요 고민해서 좀 빨리 하루빨리 탈출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분은 항공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미주얼 고주얼 시간을 통해서도 이 여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여행 활성화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다. 현재 수익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복구 시점은 언제 정도가 가능할까요? 또 미국 4대 항공사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항공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것도 제가 빨리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제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라 bookingholdings.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여행 사이트에 CEO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소위 여행 항공 산업의 그 비행 수요 있지 않습니까? 비행 수요가 100% 복구되는 건 2024년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소위 레저 활동을 통한 여행 수는 상당히 회복되겠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안 갔던 일본 여행, 뭐 동남아 여행, 뭐 하와이 여행, 유럽 가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비즈니스 여행의 회복이 상당히 안 될 거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 때문에 2024년까지 돼야지 100% 복구라고 보고 있겠고요. 미국 4대 항공사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제일 큰 회사는 미국에서는 델타 항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전한 회복에 대한 움직임은 2024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행 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그 유튜브 창에 미주얼 고주얼을 검색하시면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특집으로 다뤘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미국 주식 개별 종목에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포트를 다변화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신흥국,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된 ETF나 채권에 투자하는 ETF를 관련해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사실 이런 고민은 안 보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신흥국 관련 ETF는 EEM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국 관련 ETF 한다고 그러면 FS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굳이 중국만 몰려있는 ETF보다는 신흥국 전체에 투자하는 ETF가 나와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EEM이 나와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채권에 투자하는 ETF까지 물어보셔갖고 조금 더 폭넓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주식과 채권이 들어있는 전번에 우리 교수님이 쭉 말씀하셨던
AOR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도 아시겠지만 신흥국 국가의 ETF하고 종목하고 채권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8대 2 주식 8 채권 2가 AOA고요. 그다음에 주식 6 채권 4가 AOR. 그다음에 주식 4 채권 6이 AOM. 그다음에 주식 3 채권 7이 AOK니까 이것도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역시나 이것도 이제 각각 채권 투자나 또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미주얼 고주얼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꼭 참고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은요. 이분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미국 주식 관련해서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홍콩 시장에 상장돼 이제 차이나 AMC CSI 300 ETF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던데요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홍콩까지 갈까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AMC라는 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AMC 아마 그 특정 회사 이름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홍콩 증시 상장대 CSI 300은 제가 조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CSI 300은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미국 그 중국의 그 CSI 300의 상당 부분이 금융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금융주, 큰 금융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 예측이 많다고 하시면 그거에도 맞긴 맞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것은 MCHI가 대표적입니다. 네. 모건스탠리사는 차이나 ETF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건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저희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포트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배당용으로 뭐 엔젤 HCN을 포함해서 뭐 RIO, 리오, 메인, 뭐 오, 알리바바 뭐 이 등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이제 PLTR 그리고 지금 펜란티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지금 포트의 종목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 지속력으로는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슬라 등을 가지고 있고 빵주도 다 가지고 계시고 ARK도 가지고 계시고 네, 본인이 아시네요. 너무 많아서 개별주를 ETF로 바꾸려고 하는데 맞는 선택일까요? 필수 구성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한꺼번에 좀 포함되어 있는 ETF가 좀 있으면 한 번에 좀 깔끔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보니까 NGHCN은 이게 심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TCPC, 리오틴토, 메인 캐피탈 이런 것들은 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FB, CVSS 같은 경우 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 기대감으로 펠런티어는 아시겠죠?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EH는 이항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이제 드론 업체인데 드론 업체라든지 시스코 같은 걸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스퀘어, 엔비디아, 황, ARKG 너무 훌륭한 종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종목을 줄여갖고 좀 하고 싶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목을 줄이는 ETF는 거의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나와 있는 배당 관련한 ETF, 배당 관련 종목들을 줄이시고, ETF를 이걸 뿌려보시면 종목수가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배당 관련 ETF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월배당을 좋아하신다고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SPH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배당 종목으로는 DVY ETF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종목수 줄이는 방법은 배당 종목을 묶어서 배당 ETF 투자하시면 종목수가 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앞서서 네. NGHCN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색을 하면 내셔널 제너럴 홀딩스라는 기업이 나와요. 그래서 나옵니까? 예, 요 종목이 배당 관련해서 이제 뭐 기사도 있고 이제 예. 많은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두드러진 관심을 보이는 종목은 아닌데 예. 1939년에 창립된 기업이기는 해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배당을 예. 많이 주기는 하나 봐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제 많은 그러니까요. 분들의 관심이 네.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을 어떻게 또 알고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체크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기업보다는 네. 묶어서
ETF 투자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의 차트를 봐도 이거 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맞을까라는 의구심 들 정도로 차트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배당 투자 관련해서도 뭐 관련된 ETF가 좋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추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의 종목이 너무나 많으면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시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다 분석하면서 팔로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슬림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물 경기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너무 오른 느낌입니다. 지금 차익 실현 후에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 하면서 질문 주셨어요. 이런 고민은 사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다 하고 계신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실물 경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오른 느낌인 거 맞거든요. 저도 분명히 그런 동의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로 해결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는 주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익 전망이 상향되면서 그런 느낌으로 숫자가 확인돼야 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 현금 비중을 늘려서 해결될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질문하신 분이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레버리지는 남의 돈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상황에 비해서 훨씬 많은 주식을 하신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하다 이런 것은 본인의 어떤 생각, 투자의 어떤 성향에 맞지 않게 더 많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요. 그러면 그거 줄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만 올인했는지 이와 같은 주식을 올인했는지 아니면 이왕 이런 것도 요즘 핫하거든요. 그런 걸 올인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산 투자로 해결하신 딱 두 가지. 레버리지 유무 그리고 분산 투자 유무 그 두 개가 여러분들이 이 답을 해드려야 되는 약간 의문현답이지만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지금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건데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을 다 팔기에는 또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늘 염두에 두시고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 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도 길어요.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카카오뱅크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질문과 함께 인텔 그리고 퓨어셀 에너지 그리고 퀀텀스케이프와 알리바바 세일즈포스 미스터피자 AAL 그리고 XPEV 뭐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네, 각각 간단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보니까요. 아마도 젊으신 것 같아요. 여동원 앵커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사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IPOE는 이거는 아시겠지만 스펙입니다. 스펙. 스펙 회사가 소파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합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장한다는 얘기인데 소파이는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FY 있잖아요. SPY가 아니고 S&P 500 추천 ETF를 만든 회사인데 이 합쳐져갖고 일단은 약간의 핀테크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전은 좋다라고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텔은 손익을 보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인텔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다음 향후에 7나노미터 생산 공정했다는 그 차질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간 거라서 그거는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묶어 설명드리면 퓨어스 에너지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맨 7번에 나와 있는 샤워펑이 아시겠지만 다들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라든지 샤워펑은 전기차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 관심이 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퓨어스 에너지라든지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것들은 샤워펑 같은 것들은 지금보다는 미래의 어떤 전망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알리바바 주식에 대한 향후 전망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규제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만 여전히 좋은 기업이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미스터 피자는 조금 미스터 피자 맞나요? 도미노 피자 잘못 알고 그러니까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에어라인은 6번에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좋아질 것보다는 한 2, 3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가 상향될 조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네. 여기 미스터 피자를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미노 피자인 것 같은데
맞죠? 아, 미스터 피자? 아, 그렇죠. 도미노 피자죠, 도미노 네네. 피자. 미스터 피자는, 예. 우리나라 거죠. 예, 예 우리나라 거고요. 네네. 예,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예, 피자가 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잠깐 자, 코멘트 교수님. 해드리면. 네. 네. 그, 아까 본부장님이 젊은 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젊은 분 같고요. 사실 젊지 않더라도, 연배가 있더라도, 주식을 상당히 트레이딩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남들이 뭐 좋다 그러면 금방금방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하셨건, 저희 방송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주식을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커뮤니티나 같은 타사 증권사에서 얘기 듣고 혹시 많이 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분한테 딱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7개 주식 중에서 진짜 본인이 진짜 고객으로서 좋아하는 기업이 뭐 있는지를 제가 딱 여쭤보고 싶으면 그쵸. 모르겠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맞다 그러면 그거인지 그리고 알리바바 고객인지 모르겠으나 전 그렇게 답을 하실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투자의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했고요. 처음에 사셨던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사셨던 이유랑 반해되는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번 있죠. 인테리어. 인테리어만 잠깐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는 엄청 재미도 없고 실적도 재미없는데 어떤 이런 걸 있죠. 그 가치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치. 그래서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인텔이 상당히 저평가된 거는 맞다. 다만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주가 올라가는 아니지만 그쵸. 인텔은 분명히 그런 가치 이게서 인텔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치주의를 항상 보면 인텔이 나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진짜 고객이고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주식 그걸 사시라고 감히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점점 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을 내가 잘 샀는지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고 궁금하셔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좋다 하더라, 저기서 좋다 하더라 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다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넣듯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우리에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고민 후에 매수를,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그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저희와 또 상담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질문이 많아요. 예, 준비되셨죠? 페이스북 먼저 너무 혼자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반독점법 관련해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투자 의견을 훼손할 정도인지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미주미 추천에 존슨앤존슨이 있던데 저는 이제 P&G를 들고 계신 분이에요. 혹시 이 존슨앤존슨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레모네이드 전망 궁금하다. 모더나를 현재 가지고 계신데 손실을 보고 계셔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시면서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1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외되는 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트위터 때문에 그리고 그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금지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 의견 보도했고요. 미주미 쪽에서 존슨앤존슨이 그 투자 목록에 추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데요. P&G로 들고 있어서 갈아탈까한다. 저는 갈아탈 이유 일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레모네이드 전망 같은 건 이제 새로운 상장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전망 자체가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레모네이드 같은 거는 미국의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모네이드나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ETF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저희 방송 취지상 저희의 미주미취의 성격상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 보이고 있겠고요. 보험계 아마존이 될 꿈을 꾸고 레모네이드 사업을 시작했겠지만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다른 질문도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고요. 모더나의 평균 매입가, 저는 저희한테 질문하실 때 평균 매입가나 뭐 몇 퍼센트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부탁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모더나라는 데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하실 때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사셨느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백신 때문에 사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모더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모더나가 하고 있는 백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좋아질 거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모더나 좋아하지만 저도 여기 질문하신 만큼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뉴스에서 앞으로 뭐 백신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 아 나도 저런 종목 하나 포트에 넣어둬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하나씩 하나씩 매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매수를 한다면 손실이 났을 때 뭐 수익이 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손실이 났을 때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손절을 해도 될까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방송을 보면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고서도 과연 여러분이 손절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그 확신이 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앞서 강조하고 또 강조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다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관련된 ETF나 종목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미국 주식 네. 저도 여기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레모네이드하고 루트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보험회사가 있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아요. 스펙으로 상장하든 뭐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잠재력은 다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데 사실은 그 매출이 언제 올라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인데 얘네들의 매출이 올라오는 거는 2026년이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보다 좀 더 먼 미래에 매출이 올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꿈과 희망은 있지만 실제 돈을 버는 기간이 상당히 뒤에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사서 바로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분야에 내가 이해가 되고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4, 5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신 분들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업이 바로 테슬라였거든요. 테슬라 과거에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5분기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돈이 번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하게 좀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미국 주식 손실금 환산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전할 때까지 이게 수수료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손실금 환산법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다른 건 뭐 모르겠지만 그 이 기준이 뭐냐면 원화 기준이에요. 원화 기준. 여러분들이 달러로 지금 주식을 샀지만 다시 그 매수할 당시에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고요. 그다음에 매도할 당시에 물론 그 차이가 나오지만 대략 계산하면 나오시겠죠. 그다음에 매도할 당시에 환율로 감안하기 때문에 환율이 약간의 가미가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손실금에 들어갈 때 모든 비용을 포함시킵니다. 수수료까지 주식 수수료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관여해서 환산법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채팅창 올라온 질문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시필명 16573님이 미국 투자된 거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매도 시그널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금리 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다뤘었는데 회사채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어떤 부분을 좀 매도 시그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무조건 악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는 분명히 악재가 안 맞습니다. 다만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금리가 워낙 지금 초바닥인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왜 올라갑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일정 수준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시장 악재일 이유는 1도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그럼 기준금리가 언제 올라갈 거냐는 얘기인데요. 기준금리 올라갈 기준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이 수차례 얘기했죠. 2%가 기본이 아니라 2%를 상당 기간 유지할 때. 그럼 상당 기간이 언제냐. 영어로 썸 타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너 달 얘기하지 않냐.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리는 상당 기간 아직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지 호재다라는 정도가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는 AT&T에 대한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T&T 지금 아카마이님이 올려주셨는데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시며 AT&T는 왜 안 올라가는 걸까요? 하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주가가 이제 3월 이후로 박스권 게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폭락 작년에 폭락 이전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T&T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AT&T는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케이블 TV 부분인데, 그 다이렉트 TV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팔아야지만 되는데, 그걸 못 팔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좀 팔아서 청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먼저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HBO 맥스까지 좀 최근에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AT&T를 보유한 데 이유는 배당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에 대한 효과가 별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AT&T보다는 버라이즌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그 또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수익률 계산할 때 저희가 그저께 지난 주말에 페덱스가 손절하는 그 문자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페덱스 네. 마이너스 16%로 손절한 것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신 분 계신데요. 그래서 손절은 손절이라 싹 빼고 나머지만 계산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 계산법은 없고요. 저희 시스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게 되겠고요. 당연히 그 페덱스의 손실이 이미 고려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순 합산한 게 아니라 펀드 수익률로 그대로 계산되고 있고요. 그런 오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 당연하다. 수익 난 것만 계산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졌겠죠. 네. 작년부터 시작했을 때 계속 수익은 수익, 손세는 손세대로 확정된 거 나오는 계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벌써 방송 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질문 시간이 진행됐어요. 아쉽게도 오늘은 질문 여기까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꼭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미주알 고주알 이외에 미주미 초이스로 오늘 이제 나온 신규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 보니까 무슨 레시피가 또 있네요. 이 레시피는 뭔가요? 예, 일단 다양한 컨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1번은 배당 매력주, 2번은 이익 성장주, 3번은 소비자 독점, 그 다음에 4번은 슈퍼스타고 해갖고 좀 더 다양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씩 보시면서 투자에 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또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도 미주미 초이스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투자 관련된 종목 ETF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오늘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